내일 보면 좋을 종목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초가 이 종목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내일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내일 시초가 관련된 부분들 종목을 봤을 때는 이츠 한불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츠 한불은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한 19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해외 매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보다도 올해 연결 기준 그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중소 화장품의 경우 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리오프닝 시점을 2023년 2분기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화장품주들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그 경영 재무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광군제랑 또 지금 뭐 시진핑 주석과 그 우리나라의 그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회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츠 한불이 11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세가 현재 전향이 되면서 위에 올라가면서 외인의 매수세로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300선 부근인 19,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아마 19,500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9,5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5,800원까지 지켜보셔서 그 부분들 이하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그 사전 환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환담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초가 종목으로 이츠 한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표님 한번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종목으로 삼보모터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품 및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주목받았던 모빌리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다시 말해서 SCC 커버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ADAS 같은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이 추가로 이슈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 시세에서 더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선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기술적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 이후에 크게 상승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 현재 추가 수급이 어느 정도만 조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장대양봉을 뽑을 수 있는 위치다.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초가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 위치는 시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로 6,900원 돌파가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8,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5,700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 모터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순환매 돌게 된다면 언제든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6,900원, 장기적으로는 8,000원까지 언급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이 한 종목만 더 언급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NKMX입니다. 네, 이 NKMX는 그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미국식
식품 의약국, 그러니까 FDA로부터 그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세포 치료제를 좀 투여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동정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동정적인 부분들은 그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 때 시판 승인을 통해 그 약물을 주입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 NK-MAX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9월부터 조정폭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파킨슨 병까지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연계되면서 치료에 대한 개발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 7% 이상 상승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에서 4% 정도만 상승을 한다면은 내일장에 한 10%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접어두고요. 지금 점차 그 지속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성장주로서 주목을 하시고 지금 현재 추세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7,000원 이상은 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800원 아래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추세가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NK-MAX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상승력 강하게 나온 가운데 NK-MAX 같은 경우에도 7%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이 상승력으로 인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은 남아있다. 단기적인 접근 유효하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과 내일 시초가 공약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